호기심에 그 북을 한번 두들겨 봤어요. 근데 그 북 소리가 지금의 현재 내가 그 부모님을 그리워가지고 애타는 그런 소리가 골반도 틀어져 있고 허리도 틀어져 있고 저렇게 관절이 심해지면은 다리 또 마비가 오고 그래. 지금 보존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듣는 것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.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?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작품이 팔리지도 않아. 관심도 안 가져줘. 나한테도 언젠가는 기회가 오면은 이런 대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. 이렇게 해서 그 나무를 제가 23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. 어떻게 땡기고 어느 방향으로다가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또 소리가 좌우가 된단 말이에요. 아, 그나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승승이죠. 완성되면 이거는 보여줘야 돼, 남들한테. 우리나라에 이러한 사람이, 이러한 장인이 이러한 북을 만들었어. 진짜 이것이 내 혼을 집어넣어갖고 나오는 북 소리라 하는 거를 내가 듣고 싶고, 그 소리를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이 소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중이죠.